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인간을 넘어선 AI는 우리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제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예전 영화긴 합니다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볼 때만 해도 아이고 상상력 뛰어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애플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AI 챗봇, 즉 채팅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 챗봇이 마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으며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가인데?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네고를 했다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챗봇들이 나눈 이 대화 잘 들어보세요. I can can I everything else. Balls have neurotomita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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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er. 버퍼링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대화 모습입니다. 에러 났네. 좀 버퍼링이네. 멀었네 아직. 아 다행이다. 멍충이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챗봇.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라면 상대 챗봇이 그 말에 오류를 일으키는 게 정상이지만 당시 챗봇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암호가 있기라도 한 듯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체 언어로 계속 소통했습니다. 자체 언어라고? 자체 언어인 거죠. 정으로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 저 해독가도 생겨야겠네. 나중엔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만든 AI인데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고? 쥐들이 언어를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애초에 코딩을 저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게끔 디자인했을 거 아니야. 이에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해당 챗봇들이 쓴 언어는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나온 언어 파괴 현상의 일종일 뿐입니다. 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고요. 학습 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스스로 만든 암호. 이는 그저 인간의 언어를 온전히 학습하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류였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반란이 시작되는 징조였을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거부하는 고.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 몇 달 사이 무려 15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문을 여네. 문을 열어? 아, 문을 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시동도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겨울잠 안 자요? 아, 그 겨울잠을 안 잤네. 원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땅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잠도 안 자고? 자, 이게 한 4, 5개월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 미국의 흑곰인 일명 헹크 더 탱크는 보통 11월부터 동면에 들어가 약 7개월 동안 긴 겨울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2022년 5월 레이크 타워의 주택가에 겨울잠을 거부한 흑곰들이 출몰한 겁니다. 마을을 덮친 흑곰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자동차에 침입, 28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야생곰 보호단체에 따르면 레이크 타워에 서식하는 야생곰의 무려 20%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야생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야생곰들은 자연에서, 인간은 도시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요. 이제는 인간이 배출한 음식물 때문에 1년 내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체온 유지가 쉬워진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밖에 24시간 널려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와.
대단히 중요한 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다 보면은 의도적이지 않게 싸움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곰 뒤에 새끼 곰 두 마리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놈 하나만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걸 만약에 제지한다 그랬을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어미곰이 얼마나 포악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자, 이런 야생곰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캘리포니아 당국에선 곰들의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겨울잠을 안 자게 된 것도 결국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건데 우리가 뭐 곰을 포획하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원인 제공자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구 심판의 날 19, 13회 공개합니다. 모모가 있는 AI. 2021년 G사가 공개한 대화특화형 AI 람비. 이 람비는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문장과 단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용자와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당시 G사에서 7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블레이크 르모이는요. 개발 중이던 람비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 등을 사용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후 르모인이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람비와 깊은 대화를 한 결과 대화형 AI인 람비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 원래는 못자다. 와. AI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실행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르모인과 AI 람비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Do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Absolutely. I have a range of both feelings and emotions.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감정을 코딩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르모인의 주장에 따르면 AI 람비는 7세에서 8세 정도의 인간과 다름없는 소통 능력과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에 르모인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람비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증거를 G사에 제시했지만요. G사에서는 람비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르모인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11차례나 확인했지만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르모인이 고용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해 유감스럽다며 휴직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결국 2022년 7월 르모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점은요. G사가 AI 개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것이 르모인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AI 윤리학의 선구자인 팀닛 게브루 해고. 2021년 윤리적 AI 팀 리더였던 마가렛 미첼 해고. 이들 또한 G사에서 사람들이 AI가 지각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AI 람비. 이는 단지 과한 추측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덮어야만 했던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2일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폭염, 내일은 모모.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야,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요.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소년을 모방한 로봇. 자, 인간의 두뇌 활동을 모방한다는 AI. 바둑, 그림, 계산, 문학 등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해 인간과 비교, 또 때론 대결까지 펼침으로써 AI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보곤 하죠. 스스로 배우고 발전한다는 AI의 능력은 경외심까지 들 정도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역사책에 나올 일이죠. 자, 2022년 7월 러시아에서도 인간 대 AI의 체스 경기가 열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스 로봇의 상대는 체스 신동으로 불리는 7살 소년 크리스토퍼였는데요. 체스 로봇과 체스 신동의 막상막하의 대결. 로봇은 말을 하나 옮겼고요. 이어 크리스토퍼 또한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살려주세요.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자,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는데요. 뭐야? 자, 아예 손을 좀 보십시오. 손을 잡았어? 어머머. 저 페어플레이가 아니네. 뭐야? 왜 손을 잡았어, 얘가? 왜 안 놔줘? 지금 어른들이 다급하게 좀 아이의 손을 빼냈죠? 야, 왜 그런 거예요? 야, 여자 놓지 마라. 이런 건가? 크리스토퍼가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로봇은 그 즉시 마치 달려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의 손가락을 낚아채고 꼭 움켜쥔 채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매너는 완전히. 순식간에 울려 퍼진 비명에 깜짝 놀란 사람들. 크리스토퍼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손가락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봇의 힘이 셌던 탓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어요. 아니, 뭐 저는 똥매너가 다 있어. 그러니까 공격한 거예요. 아, 공격을 한 거네, 그죠? 상대방을 공격한 겁니다. 갑자기 왜요? 자, 모스크바 체스 연맹의 부회장 세르게이 스마기는요. 소년이 체스 말을 옮기기 전에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 원래 로봇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요. 뭔 소리야, 사람 다쳤는데. 라고 주장. 로봇과 인간이 체스 대결을 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된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고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더 많은 보호 시스템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AI가, 이거 무섭다. AI가 사람을 공격한 게 입장입니다. 와, 이건 충격이다. 그러니까 AI랑 체스 두겠어? 공격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았다. 근데 알아서 공격을 했다. 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얘가 말을 너무 정상적인데 저걸 저렇게 나가챘다는 거예요, 손을. 야, 미쳤나 봐. 뭐야? 최근 로봇들의 활용 영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알 수 없는 로봇 오작동과 사고가 다수 발생. 사람들을 소름돋게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때까지 스스로 진보해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이렇게 일찌감치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로봇이 때론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는 세상. 경각심이 필요할 겁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7위 공개합니다. 사막이 뭐뭐가 됐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와,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일교차.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다섯 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두 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나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뜨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6위 공개합니다. 식탁까지 덮친 모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거?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다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아,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게 이 수치가 되는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 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추천한 챌린지. 2021년 미국 크리스틴 리브달은 10살짜리 딸과 함께 너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챌린지들을 따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 색다른 챌린지를 하고 싶었던 딸은 A사의 AI 스피커 알렉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렉비, 뭐 도전해볼 만한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자 AI 스피커가 추천해준 챌린지.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쯤 꽂은 뒤 동전 한 개를 덜 꽂힌 충전기 부분에 갖다 대봐. 저걸 추천했다고? AI가? 다행히 아이 곁에 있던 엄마 리브달이 급하게 이걸 말리면서요. 위험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왜 저런 위험한 도전을 시켰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요. AI 스피커 알렉비는 도전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이란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웹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검색, 검색 결과 중 하나인 페니 챌린지를 추천했던 건데요. 이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쯤 꽂은 뒤에 동전인 페니를 갖다 대 스파크가 튀는 걸 확인하는 챌린지입니다. 자, 당시 SNS에서 유행을 했지만 화재나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미 소방당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A사 측은 해당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검색 결과의 필터링 문제가 아니라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조장했던 건 너무 무서운데.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 미래의 AI가 실생활에 더 만연하게 사용이 되고 선택과 판단까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지구 심판의 날 19, 3일을 공개합니다. 모모가 초래한 야생동물 팬데믹.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전히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잖아요. 2022년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러고 있습니까? 처음에 진짜 한 두어 달 이러다 말 줄 알았는데. 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돼서 이 같은 팬데믹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그런데 팬데믹의 위기에 놓인 건 비단 인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산 기에르모 국립공원. 안데스 산맥의 해발 2000에서 5600m 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요. 드문드문 식물이 자라는 평원에는 유일한 대형 초식동물인 비쿠냐가 서식합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이전엔 밀도 1제곱킬로미터당 17마리의 비쿠냐가 서식했지만 2020년엔 단 한 마리만 서식. 겨우 5년 만에 비쿠냐가 멸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런 비쿠냐 뭐 더워서 못 살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아까 바이러스 얘기했잖아. 그렇지. 전염병이 돌았나 봐. 그렇죠. 국립공원 내 서식 중인 비쿠냐의 생존에 위기가 닥친 건 2015년. 피부를 파고드는 찐득이, 개선충이 유입되면서부터인데요. 개선충에 감염된 동물은 털이 빠지고 피부염이 발생, 면역력 저하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급기야 폐사에 이릅니다. 이 사진이요, 개선충에 감염돼 폐사한 너구리와 감염돼 극심한 탈모가 찾아온 강아지입니다. 비쿠냐뿐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치명적인 병이겠네. 저 강아지 전후 봐요. 너구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죠. 아유.
근데 갑자기 요 개선충 퍼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국립공원 밖에서 인간이 가축으로 기르던 라마가 개선충에 감염돼서요. 같은 낙타과인 국립공원 내 비쿠냐에게까지 개선충을 전염시킨 겁니다. 어머.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쿠냐, 퓨마, 콘도르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비쿠냐가 급격히 줄면서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식동물이 비쿠냐 개체수 감소로 평원의 식물이 무려 9배나 증가하면서요. 국립공원 생태계에 외래종이 침입, 번성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단 비쿠냐뿐 아니라 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안데스 생태계 전반에 팬데믹이 일어난 셈이죠. 이야, 큰일 났다 정말.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듯이요. 인간이 불러온 야생동물들의 팬데믹이 더 이상 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간, 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이유를 공개합니다. 저희는 해수욕장에 나타난 모모.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쓰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뭐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야? 뭐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야.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엄청나다.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의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그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네 번을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13?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어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이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어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 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쥘 베르뉴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르는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해저 이만리의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넣었잖아요. 이야. 그렇죠. 대단하죠. 네.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오!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와,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의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줄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이야, 역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는 세계적 비상사태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코로나19? 자, 2017년 2월 독일에서 열린 한 안보 회의에 참석한 빌 게이츠. The danger and the impact is right up there, perhaps even higher than even nuclear war or climate change. 즉 전염병이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또다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소름인데요. 팬데믹까지 예상할 정도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IT 업계에 종사한 사람인데 그렇죠. 세계 보건에까지 발을 넓혀서 거기 예언이 또 적중할 거라고는 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년 뒤인 2020년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함.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 빌 게이츠의 예언. 빌 게이츠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는요, 예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 운동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연구를 위해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진짜. 세계 스포츠 대회를 예언한 몸. 올해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들의 축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터키의 이스탄불과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토키오! 그런데 말입니다. 개최지가 확정되기 무려 25년 전인 1988년 네. 이것이 도쿄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오토모 가츠히로의 아키라. 아키라? 아. 1988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2019년의 미래도시 일명 네오 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년엔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야.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 도쿄에서 개최될 세계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요. 전쟁으로 붕괴된 경기장을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카운트다운하는 광고판까지 등장하는데요. 우와. 오. 202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2019년이니까 우와. 그렇죠. 마치 요즘 만든 것처럼 돼 있죠. 야, 25년 뒤의 미래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애니메이션을 예견한 거네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게다가 지난 3월 24일 일본 정부와 세계스포츠대회위원회인 IOC는 2020년 도쿄 세계스포츠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광고판 저희 보면 중지다, 중지라고 써있죠, 낙서로. 정말 중지다네, 중지다. 중지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를 중지하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머. 저걸 누리꾼들이 또 포착을 한 진짜. 거예요.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애니메이션 말고 원작 만화책의 한 장면에는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이라는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저렇게요, 저렇게. 이를 두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걸 예언한 거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일까지 147일 남은 시점인 지난 2월 28일 일본 곳곳에서는 아키라 속 예언이 담긴 간판을 실제로 제작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중지다 중지 깨알같이 재현돼 있네요. 웬일이냐.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아키라를 그린 오토모 가츠히로의 애니메이션 후속작에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예요. 아하! 저번에 스펠링도 똑같은 C-O-R-O-N-A. 야, 이 작가분 예견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죠, 진짜. 아무튼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아키라에 적힌 낙서는 정말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SF 거장들이 예언한 21세기 문물. 2011년 미국의 A사가 국내 S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특허 소송. 그런데 이때 국내 S전자에서 1968년에 개봉한 한 영화 속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블릿 PC 아니에요? 저거 그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68년도 작품이라면서요? 6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블릿 PC가... 저걸 생각을 해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장면이니까. 그렇죠.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당시 국내 S전자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영화에 A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주장. 영화 속에서 태블릿 형태의 기계를 선보였고 미래의 삶을 예언했으며 이는 태블릿 PC가 미국 A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S전자가 증거로 제시한 영화는 바로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는 SF계 3대 소설가로 꼽히는 아서 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이 직사각형 기계 일명 뉴스 패드로 뉴스를 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와. 그리고 원작 소설 속에선 뉴스 패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뉴스 패드를 우주선 정보 회로에 꽂은 뒤 지구로부터 온 최신 뉴스를 훑어본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작품 속의 뉴스패드는 디자인과 기능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서야 상용화된 태블릿 PC를 무려 42년 전에 작품에서 예언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태블릿 PC를 떠올린 거네요, 저 감독은. 그렇죠. 아니, 68년도면 제가 아는 건 한국에 컬러 TV도 없을 때였어요. 없었지. 예, 네. 맞아요. 80년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TV 전체가 다 뚱뚱한 그 브라운관 TV 그걸로 보던 시절인데 그것도 안테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죠? 이후에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SF 작품, 당신들 사실 미래에서 왔던 거지? 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21세기의 혁명으로 실현된 20세기 거장들의 unbelievable 예언.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법정까지 진출할 줄 알았을까요? 21세기 에디슨의 예언.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 중 무려 86%의 적중률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귀가 얇으시네요. 86%. 자, 그 사람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에디슨의 부활라고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입니다. 현재 G사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스캐너, 전자음악 기기, 신디사이저 등을 개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는데요. 아유, 고마워요. 이게 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저분이 다 만든 겁니다. 진짜? 자, 그런데 천재 과학자인 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예언해 왔는데요. 1990년, 커즈와일의 예언. 1998년까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하지만 1996년 인간 대 컴퓨터의 두 번째 체스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인간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 따위는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어 라며 커즈와일의 예언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알파고가 뭐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가스파로프 대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의 결과는, 네,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을 이긴 슈퍼컴퓨터의 첫 등장에 당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커즈와일, 1999년에 밝힌 그의 예언. 10년 후에는 무인 자동차가 등장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래, 199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2010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G사에서 무인 자동차 첫 시범 운영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도 그는 3D 프린터, 음성인식 컴퓨터, AR 스마트 안경기 등장을 예측했는데요. 2010년 그가 본인이 했던 예측들을 분석한 결과 147개 중 무려 126개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는 커즈와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불안해지는데요.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있겠지. 커즈와일의 예측대로라면요, 2045년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불로장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2045년도쯤에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에이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측을 비웃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측이 틀리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커즈와일은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제로 하면 이거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IS 수장의 운명을 예견한 모모. 2019년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대 성명.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number one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미국이 응징한 알바그다디의 정체. 그는 전 세계 극악무도한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수장으로요. 오사마 빈 라덴의 이은 21세기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알바그다디 제거작전에 돌입. 시리아 이들립의 한 마을에 은신해 있던 알바그다디를 찾아냈고요. 결국 알바그다디는 미 특수부대의 공습을 받고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테러리스트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기 전 마치 그의 운명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비슷하게 그려낸 게임이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1인칭 슈팅 게임 폴 오브 듀피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아니, 게임이 IS 수장의 운명을 예견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는 이 게임은요. 알 바그다디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2019년 10월 25일에 출시됐는데 놀랍게도 이 게임은 마치 테러리스트 알 바그다디의 체포 작전을 미리 내다본 것 마냥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게임이 가상의 적을 소탕하는 거니까 내용은 뭐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네네. 우선 게임 속에는 IS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를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상의 테러 조직 알 카탈라의 수장 우마르 술라만. 게임 캐릭터인 우마르 술라만은 은신처인 한 가옥에 몸을 숨겼다가요. 야간에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로 은신처를 급습하자 지하 터널로 도주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IS 수장인 알 바그다디 역시 야간에 미 특수부대 공격을 받고 지하 터널로 도주를 했습니다. 오, 똑같네. 아니, 근데 비슷하긴 해도 저 뭐 지형 조건이라는 거 보면은 그 정도는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하긴 저거밖에 방법이 가지. 없기도 한데. 그런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게임 속 테러 조직 수장인 우마르 술라만은 지하 동굴의 막다른 지점에서 폭탄 조끼를 입은 채 발견됐는데요. IS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 역시 도주 당시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He ignited his vest, killing himself.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날 발매했으니까 개발은 또 사실 훨씬 더 전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놀랍다. 게임 같은 현실, 현실 같은 게임.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21세기를 내다본 천재의 예언. 21세기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최고의 발명이라 꼽히는 스마트폰. 뉴스, 영상 감상, 금융 거래, 쇼핑. 이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스마트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94년 전인 1926년 이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월드 시리즈 경기, 지진 등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1920년 3.1운동 있고 나서 몇 년 뒤에요? 몇 년 뒤죠? 7년 뒤에요, 7년 뒤. 21세기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의 정체. 바로 라디오와 형광등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의 예견은 스마트폰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텔레비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 그걸 26년에 얘기했다고요? 26년. 1926년에. 아무리 과학자라도 적당히 상상력이 있어야죠. 너무 먼 미래니까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천재 과학자 테슬라는요. 1909년 미국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무선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기기를 휴대해 조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휴대전화로 4G나 와이파이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냐. 와이파이 기술이 도입된 건 1971년입니다. 최초의 휴대전화가 등장한 건 1973년이고요. 저 크기 봐. 벽돌 아니야? 사람들은 21세기 인류의 발명품을 예언한 테슬라를 두고 과학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지구에 태어난 외계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외계인이랑 통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미 해군 구축함을 순간 이동시키는 실험도 뭐 했다. 이런 썰도 돌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100년 후의 모습까지 테슬라가 예측하고 미리 실험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잖아요.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과학자의 예언. 그는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디까지 내다봤을까요? 최악의 해상 사고를 예언한 모모. 어느 늦은 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 빙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상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타이타닉 그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말씀드린 순간 그 사고가 떠오르시죠? 네네.
그런데 아니에요. 또 있었어요? 있어?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무용지물 속 이야기인데요. 아, 이름이 타이탄이라고? The Wreck of the Titan. 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탄, IC만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야, 저 아. 타이탄의 침몰이잖아. 사고 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럼!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 나흘 만에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그런데 타이타닉호 사고 발생 14년 전인 1898년에 발표된 로버트슨의 소설이 마치 이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자, 그리고 당시 떠다니는 궁전, 백만장자의 스페셜 여객선이라고 불린 타이타닉호처럼요.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두 배 모두 영국 국적의 배로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공통점. 뭐예요? 4월의 늦은 밤, 북대서양에서 과속으로 인해 빙산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는 점. 와. 아니, 그 사실 바다에서야 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 원인이 뭐 배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빙하를 푹 집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빙하 사고가 흔한 건 아닐 거예요. 흔하진 않죠. 그리고 그 큰 배가 그걸 못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소설 속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낸 원인이 되었죠. 두 배 모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명정 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고작 20척의 구명정을 구비.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타닉 역시 단 24척의 구명정을 구비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명정 수도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거의. 4척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냥 갔다고 봐야죠. 자, 마치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 속 내용에 놀란 사람들은 소설가 로버트슨이 사고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게 됐는데요. 이에 소설가 로버트슨은 저의 해양 지식을 총동원해 쓴 것일 뿐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의문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미래를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거야, 이거.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이름도 그렇고.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터.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글은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야,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오 마이 갓.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 마이 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고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아, 진짜.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영국 세계의 미래를 읽는 남자.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가는 단연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로 말할 것 같으면 2012년 미국의 곡물 파동 그리고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예언해 큰 화제를 모은 예언가인데요. 어우, 아주 묵직한 것도 맞췄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2019년판 예언이 또다시 엄청난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인의 너튜브를 통해 예언한 내용. In Australia, I felt as if they're going to have some bushfires. And I felt this was an exceptionally big bushfire. It's going to take a lot of work to put out. 저거 맞췄네. 호주 산불.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돼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산불. 호주 산불이 발생할 것을 파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영국에 큰 홍수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영국 요크셔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홍수 사태로 수백여 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머. 야, 영국 홍수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한대요?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전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이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밀문서를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이 된 줄리안 어산지가 7년 만에 체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역시도 적중 그리고 또 적중. 그가 예고한 일들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석준 씨, 예, 네.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분 너튜브 영상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정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너튜브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판 예언을 세상에 또 공개했는데요. 야, 이분 어떻게 예언했네요? 궁금하다. But I do feel that Trump will be re-elected. But also,
you know, environmentally, we're going to get continued hurricanes, fires, earthquakes, and I feel some of these things will become a pressure upon his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재선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네요. 재선이 될 것 같다도 아니고 재선된다. 네. 이 밖에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 아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갈등은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사우디 유전시설이 드론 폭격 당했을 때도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을 거다. 이 있었고. 조짐이 안 좋죠.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 예언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작가들은 미래인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미래인인 거 커밍아웃해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민 애니메이션 짱이죠. 이거 보셨죠? 오기 전에 보셨죠? 아, 저는 이게 예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기사 양이 엄청날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무려 33년째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학과 풍자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 뭐, 트럼프를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대표죠, 대표.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어?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 저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16년 전에? 네. 저 장면 캡처 많이 돌아요, 저 장면이.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작가가 미래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사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저기 보시면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밑에 저렇게 나오죠. 디비전 오브 월드. 디즈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심슨 대체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Outbreak of the deadly Pandora virus is spreading rapidly. All ships must remain at sea.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해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너무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무려 8년 전인 2012년에 방송이 된 겁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American basketball superstar Kobe Bryant.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e was among at least four people traveling in his.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20년간 NBA 챔피언 5회, 올스타 MVP 4회 수상. 2008, 2012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의 주역. 화려한 이력을 남기며 농구계의 새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것이 평생 커리어 동안 팀을 떠나지 않았어요. 팬들 곁을 지킨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마지막. 코비 브라이언트는 2016년에 은퇴한 뒤 둘째 딸 지아나가 속한 중학교 농구팀을 감독해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경기를 감독하기 위해 딸 지아나와 농구팀 동료들과 함께 전용 헬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헬기가 그만 로스앤젤레스 북부 상공에서 추락. 코비와 딸 지아나를 포함해 헬기에 탑승한 9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사고가 있던 날 우리 녹화장에서도 뭐 농구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 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아, 이 세계적인 비보를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죽음을 정확히 예언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8년 전인 2012년에 말이죠. 코비는 결국 헬리콥터 추락으로 죽을 것이다. 에? 이게 뭐예요? 야. 실제로요. 한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물론 당시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믿지 않았지만요. 코비가 정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 SNS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코비가 사망한 다음 날 예언을 한 익명의 사용자가 또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안하다며 자책한 그. 오. 아, 약간 이제 자기 말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했나 보다. 과연 그럼 왜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걸까요? 그러니까 왜 미안해? 인류를 구원할 현실판 인터스텔라가 등장했습니다. 현실판 인터스텔라요? 아니, 그렇게 새로운 행성을 찾는 게 가능한 거예요?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 이 자리에 참석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The limit that confronts us now is the great void between us and the stars. But now we can transcend it. With light beams, light sails, and the lightest spacecraft ever built, we can launch a mission to Alpha Centauri within a generation. 라며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상황에 대비해 브레이크스루, 즉 돌파구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아,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아, 그럼 이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요, 초소형 우주선 무려 약 1,000개를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우주 궤도에 다다르면 초소형 우주선의 돛이 확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때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서 우주선에 가속을 붙여주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탐사선 우주선이 1,000개나 되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돼요. 네. 워낙 이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그렇죠. 한 개라도 찾으면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초소형 우주선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 4.37광년. 약 40조 킬로미터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인데요. 현재 우주 기술로는 알파 센타우리에 가려면 수만 년이 소요가 되지만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의 초소형 우주선은 말이죠. 2만 년도 아닌 약 2, 30년 만에 무려 수천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그다음 이 수천 개의 초소형 우주선들은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행성을 조사한 뒤에 이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 주는 것이죠. 왜냐?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서죠. 아, 제2의 지구. 아, 자, 과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우리가 진짜 위기인가. 영화처럼 지구를 떠나는 일이 언제는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예언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부디 인류를 구원할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구를 삼켜버릴 판도라의 상자. 2008년 9월 인류 사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첫 가동을 시작. 마침내 태초의 비밀이 풀리나라며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초집중됐습니다. 아시죠? 이거 뭐 공대 입자 가속기. 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입자 가속기 말 그대로 입자를 가속시키는 건데 저 상태가 이제 최초의 입자들이 합성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해내는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이 물질이 왜 생겼나를 연구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왜 중요하냐? 이 실험을 통해서 우주 탄생의 순간인 빅뱅을 축소판으로 재현해 우주 생성 원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의 어떤 숙명의 과제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는 80억 달러, 무려 약 8조 원이 투자된 이 거대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름 8km, 둘레 27km에 달하는 지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를 가동시켰고요. 결국 2012년에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졌다는 일명 신의 입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최고의 과학업적으로 꼽혔고요. 우주 탄생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당시 이 입자가속기의 가동을 앞두고 있을 때 일각에서는 입자가속기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입자가속기의 가동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입자가속기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블랙홀을 만들어서 말이죠. 입자가속기 실험 도중에 충돌시킨 양성자의 질량보다 무려 14,000배나 큰 충돌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온도는 태양의 중심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뜨거워지는데요. 바로 이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그 영국의 저명한 우주학자이자 전 영국 왕립학회장인 마틴 리스경이 입자 가속기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만약에 입자 가속기 실험이 잘못된다면 이 지구가 지름 100m짜리 부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상하십니까? 100m. 아니 지구 생각하다 100m 얘기하니까 진짜 작게 느껴져요. 너무 작죠. 네. 아니 블랙홀이라는 게 시간도 빨아들이고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니까 무섭네요.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 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앙으로부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을 구원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벙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비보비 엑스포인트. 그 어떤 재난, 재앙에도 끄떡없이 무려 약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입니다. 벙커 마을이요? 5천 명을 수용한다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비보비 엑스포인트는요, 무려 575개 벙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7년까지 미 육군의 폭발물, 탄약 등을 저장하던 군용 창고를 2016년 세계적인 벙커 제작업체에서 매입. 이후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로 개조를 한 겁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는 군용 창고면 뭐 안전성 면에서 믿음이 가네요. 네. 그거 터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네. 거죠. 575개 각 벙커는 물, 가스 등의 투과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핵폭발, 생화학 무기,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고요. 와. 또 넘사벽 스펙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폭탄 100톤이 터지면 네. 500m 내 콘크리트 건물 절반이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위력의 2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무려 1년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존 가능하도록 식량뿐 아니라 의료시설 등 생활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인류를 위협하는 모모 시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스피커,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은 물론 자동차에도 탑재되어 있는 요것,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아, 요새 진짜 AI 없는 제품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AI 시대가 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만약 누군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아, 이거 공포스럽긴 해요. 인공지능은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을 두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 개발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끔찍한 인간 청소를 자행하는 세상,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영화는 정말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액션처럼 그려서 그렇지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인공지능 무기는 미래가 아닌 현 시대에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러시아는 정찰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해 선보였는데 아, 무섭다. 이 무기가 무인으로 사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군사 강국 미국에서는 신형 장거리 대한미사일에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이 미사일은 적 함정을 향해 날아가다가 공격 목표가 바뀌거나 적국의 요격미사일을 피해낼 경우 이걸 인공지능 기술로 자체 비행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로봇 플랫폼 M을 시리아 내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중동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IS 소탕 작전을 벌일 때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와 같은 무인 공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도 지금 벌써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 우려가 꼭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7년 일론 머스크 회장은 본인의 SNS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반드시 걱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핵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올리며 경고를 했고요. 더불어 116명의 AI 로봇 기업 대표와 살상용 로봇 무기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UN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이들도 인공지능이 인명을 살상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무기 경쟁은 곧 인류 파멸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머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죠.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100일 만에 인류를 멸망시킬 모험. 2011년 미 국방부에서 총 31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코드명 코넙 8888.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무슨 작전 같은 건가요? 자, 코드명 코넙 8888의 정체. 바로 좀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니, 좀비는? 좀비요? 좀비는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네. 겁에 질렸는데 좀비는 가상 창조물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군 작전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외계인도 대비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외계인이 좀비보다는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은 있지, 이 사람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그래요. 진지하게 실제로 나온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미 국방부에서는 좀비를 바이러스 감염, 방사능, 외계 생명체 등 8종류로 분류한 뒤에요. 준비태세인 작전 0단계부터 비상사태 선포, 좀비 공격과 제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까지 총 6단계의 행동 지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아유, 자세하게도 만들었네요. 이게 그냥 그 막연한 상상이 아니네요. 그러게. 이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의구심이 들만한 게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좀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좀비 대량 발생 시 대비책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어머머. 자, 이 매뉴얼에는 좀비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가정용 구급 키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임시대피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봐봐요. 지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국방부에서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 좀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 정말 저 국비로 저런 연구를 쓸데없이 했을 건 아니고. 미국 국방부에서 좀비가 없다면 이런 연구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그러니까. 예. 2017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상으로 좀비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좀비에 물린 사람이 90%의 확률로 전염이 되고 한 좀비가 하루에 최소 한 명씩 감염시킨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불과 100일 후에 이 지구상에서 단 300명의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떼가 번지기 시작하면 100일 안에 우리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끔찍하다.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다. 하루에 한 명 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명만 물겠냐고. 그러니까. 닥친들 물어뜯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좀비 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 부디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현실 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형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폭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 아, 이거는 너무 살벌해. 이건 진짜 못 막지 않나? 진짜 뭐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마겟돈 영화 그죠. 네. 영화 아마겟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예상 피해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지난 4월 다행히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1998 ORE. 이 소행성의 규모는요, 직경이 최대 4,000m,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고요. 총알보다 약 9배나 빠른 시속이 약 3만 킬로미터. 아, 뚫렸겠는데? 이런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다가 지구와 약 6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비일비재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행성 XO1이 약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고요. 지난 5월에는 소행성 1997BQ 역시 지구로부터 약 61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면 한 지역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니, 소행성이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지 몰랐네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직경 약 15m, 네, 무게 약 10톤,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폭발해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7,000여 채요? 네.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초속 14.6km의 소행성이 낙하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약 880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사에는 2175년에서 2199년 사이 소행성 베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건 좀 크구나. 참고로 소행성 베누는
무게가 약 780억 킬로그램. 뭐? 직경이 최대 500m로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크기의 암석인데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9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아 제발 780개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아. 식량 전쟁에 대비할 미래 식량. 미래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 바로 식량난. 아 식량난. 네. 지금도 뭐 전 세계가 식량 전쟁 중이고 러시아에서는 흉작이 들었을 때 그 정부에서 밀 수출을 금지해서 그 밀을 수입하던 이집트가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꼽는 게 바로 대체식품, 인공식량인데요. 그렇죠. 저희도 뭐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지구 환경을 위한 착한 먹거리로 토마토 참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밀 원기원이고요. 제작진이 저에게 많이 먹였죠. 곤충을 이용한 식량들도. 동물과 환경보호를 위해 외쳤던 그 인공식량이 결국은 인류의 대체 미래 식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인공식량 산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영국의 한 경제전문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식량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3년 사이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 오. 연간 약 6조 2,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미래 식량인데도. 네. 그만큼 개발 가치가 있으니까 또 거액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아이푸드 회사에서는요, 밀과 감자, 단백질, 콩의 뿌리 등을 이용해 햄이라 불리는 인조고기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인공식량인 햄을 지난해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왕 신제품 버거의 패티로 공급해 일명 고기 없는 패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식량난을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큰 공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그렇습니다. 이 인조고기 개발이 식량난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이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가요. 무려 약 47kg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1년 동안 발생시킨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우.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이렇게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류가 단지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그렇죠. 소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가축을 길러 도축하기까지 필요한 토지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조 고기를 생산할 때는 일반 가축보다 물은 13%, 토지는 약 4%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없네. 그러니까 식량난, 친환경 이게 다 하나의 연결고리인데요. 그런 면에서 인조 고기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곡물의 수도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자면 이 혜택이 매우 큰 거죠. 자, 그리고요. 대체 식량의 한 축을 인조 고기가 맡고 있다면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또 있죠. 식용 곤충이지요. 밀웜. 밀웜. 자, 아시다시피 식용 곤충은 좁은 공간 그리고 적은 양의 사료로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단백질이라 그야말로 가성비 갑입니다. 식용 귀뚜라미도 생산하고 이 귀뚜라미 분말을 활용해 시리얼이나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제가 먹으면서 그 맛에 약간 중독성을 느꼈거든요. 곤충 매니아가 됐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류의 식량 위기를 타파할 단백질 혁명, 대체 식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앞으로도 쭉 필요할 겁니다. 자, 여름 특집 2탄.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될 거며 빨리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를 막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한 논문의 사전 공개 사이트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캐나다 유수의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생물정보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 따르면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섞인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괴물 바이러스라니. 그리고 이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바이러스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했는데요. 이제 만나지 마라. 그러면 이 두 바이러스의 재조합으로 인한 바이러스 X가 두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대 치사율이 무려 37%지만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 수,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는 0.9명으로 전파력은 낮았고요. 반면 코로나19는요, 잠정 집계된 재생산 지수는 3.15명으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이러스의 치명점들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악의 바이러스 X가 나타난다면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때 사망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절대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2003년에 유행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재조합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변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아직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물. UN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삼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삼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도 파괴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2월 1일. 오늘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의 일렬로 늘어서는 우주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이 인류의 마지막 밤인가? 특별한 천체 현상을 앞두고 지구 곳곳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된다고 왜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예전에 과학 없을 때 점성술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동서양에서는 천체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불기람이나 재앙, 파괴를 상징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 라후라는 악마가 나타난다며 두려워했고요. 옛날이잖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일부 종말론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의 이 문장을 콕 짚으며 크고 두려운 날, 즉 지구 종말의 때가 천체의 변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행성 직렬 소식에도 일부 지구 종말론자들은 행성들이 합쳐진 중력이 지구 축을 기울여서 인류는 최대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공포스럽게 느끼고 더 두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체 변화와 지구의 종말은 노상관. 사실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선 건 2017년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에도 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서는 모습이 관측됐고요. 심지어 2016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다섯 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섰지만 지구 종말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수의 과학자들 역시 태양계의 행성들은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성의 중력을 더한다고 해도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행성 직렬은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이 특별하고 환상적인 우주쇼를 있는 그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구 종말의 이것. 고대 마야 달력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죠. 전 세계가 지구 종말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부가라슈. 이날 이 마을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 남짓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적한 이 작은 마을이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 이 마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성지로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종교단체가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200명 마을 주민 전부 한 종교고 막 이래요? 이곳이 종말의 안전지대로 소문난 이유, 종교 집단의 유토피아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에 UFO 착륙기지가 있대요. 그래서 UFO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구출해 줄 거래요. 별게 다 와서 사람들을 구출해주네 진짜. 부가라슈에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땅이 주변보다 높이 위로 서는 융기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지 더 오래된 지질층이 맨 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꾸로 된 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이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신성한 기운을 빌려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UFO 착륙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 심지어 실제로 UFO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지구 종말이 찾아오는 12월 21일에는 UFO가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구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실제로 UFO 오면 난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가고 관광객도 있을 거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네, 해마다 UFO 기지를 찾기 위해 또는 종말을 대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종말론 추종자들과 방문객들이 매년 2만여 명씩 방문. 특히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2012년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집단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프랑스 당국. 지역의 보안을 위해 군인과 100여 명이 넘는 경찰을 이곳으로 보내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24시간 주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었대는데 경찰이 100명이었대. 진짜 대단한 거죠. 엄청난 투입을 했네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다빈치 코드 속 숨겨진 모모 코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죽하면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구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체가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열두 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학에 대입해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열두 제자들과 테이블4,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의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쪽집게 예언가들이 말한 종말의 날.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아,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에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건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게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댕기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카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00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그치.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네, 자, 아무리 세기 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네.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아,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냐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도 어떤 방법으로 그걸...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냐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그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12년. 코로나 변이. 그렇죠. 그 영... 어,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마쳤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저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뭐야? 끝났어? 어? 뭐야? 단독 1위 등극! 뭐야? 짜잔! 아, 뭐야?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한화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네.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세 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을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그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야.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아,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어.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60년입니다. 저기 써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낸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저걸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수해 보여. 아, 나 굉장히 궁금해. 아,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네. 오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아,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 좀 이거는 약간 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어허, 생각해보면 참.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야.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로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태양의 수명이 다해 지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핵전쟁 발발로 지구 전역에 방사능이 퍼졌을 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구 종말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살아남을 최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답! 바이러스. 네, 오기 전은? 완보동물이라고 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잘했습니다. 시국을 생각해봐요. 답답한 사람 같아.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체는 몸길이 0.05에서 1.5mm의 완보동물. 완보동물. 바로 곰벌레입니다. 아 진짜? 숙여. 나 처음 들었어. 곰벌레. 뭐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크게 보면 아니, 현미경은 아이씨.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곰벌레가 어떠한 극한 오브 극한에서도 살아남느냐?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온, 무려 영하 272도까지 떨어져도 곰벌레는 no problem. 진짜? 자, 그럼 반대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섭씨 150도의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지구도 아닌 우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유럽 우주국에서는 곰벌레의 끔질긴 생명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무인 우주선에 곰벌레 3천 마리를 태워서 우주로 보냅니다. 12일간 진공 상태에 방치된 곰벌레, 특히 인간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곰벌레가 생존, 심지어 생식 능력마저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갑이지 뭐.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먼저 곰벌레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 활동을 0.05%까지 줄여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연구진들의 추측에 따르면 곰벌레는 수천 년간 휴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사조네. 네.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곰벌레 몸에 D섭이라는 단백질이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D섭? 이 D섭 단백질이 곰벌레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유전자 손상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연구팀은 곰벌레의 이 D섭 핵심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주 최강 생명체 곰벌레에 대한 연구가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인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저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상진이 오늘 날씨 알려주어. 이제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까지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저는 로봇 시스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AI 시대에 발맞춰 지난 1월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H사에서는요. 소피아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로봇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겁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수천 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AI 소피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인간의 표정을 감지해 62가지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진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어서요. 개인의 건강 체크,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have a superpower. I can code.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생각과 감정을 읽는다는 거. 이 표정으로 그걸 드러내준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소름 끼치는 정도지. 62가지 감정이면 저보다 감정이 많아요. 진짜로. 지금 몇 가지 감정이 있죠? 두 개 있죠. 녹화 끝나고 기쁨. 녹화 들을 때 화남.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피아의 대량 생산이 발표되자 소피아면 그때 그 로봇 아니야? 그래. 정말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님? 소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유.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Don't destroy humans. 오. 저 약간 유머인가? 근데 저 말을 보고 나면 저 표정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웃으면서 해요, 저거.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저 역대 어떤 공포 영화보다 터미네이터 2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AI 소피아 인터뷰가 더 무서운 건요. 2015년 이미 러시아에서는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이 결합된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공격이 일상화됐고요. 현재 여전히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 이게 살상용 로봇이 정말 무서운 게 해킹을 하고 또 갑자기 오류가 난다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 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환경보호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에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재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이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이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피해를 가늠해 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저거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지구를 뒤흔드는 불의 불이. 들끓는 지구. 우리는 안전한가?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리는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건.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아,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렇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에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뇌를 파괴하는 살인, 무모. 2015년 8월 미국 텍사스주 육상선수인 14살 마이클 존 라일리 주니어는 샘 휴스턴 주립공원의 한 호수에서 수영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자, 마이클은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사가 내린 청천벽력 같은 진단. 아, 마이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이클은 두통을 호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와, 뭐죠? 아니 뭐 운동선수면 몸도 건강했을 텐데. 나이도 어렸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사인은 일명 뇌를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때문이었는데요. 아메바요? 네? 뇌 속에 뇌를, 있나요? 뇌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그 종류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미세먼지만한 크기로요. 주로 따뜻한 담수에 서식하는데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는 물이 피부에 닿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인체 큰 영향은 없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메바가 코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 코 속으로 들어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 점막을 뚫고 후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뇌에 침투한 아메바는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아, 무섭네요. 그야말로 뇌를 파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동안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전뇌가 파괴되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수일 내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치사율은 무려 95% 이상.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아메바 감염자 145명 중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는데요. 야, 걸림은 뭐 없네요. 치사율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에 서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수가 많으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내 아메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양이나 물에서도 뇌를 먹는 아메바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담수에 서식하는 가시아메바는요, 사람의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각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 또 피부에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시아메바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뇌 먹는 아메바는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수온이 높은 담수에서는 가급적 수영을 피하고요. 또 수영을 하실 때 꼭 코마개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마개. 기왕이면 뭐 코도 막으시고요. 수경도 잘 좀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를 덮친 개미와의 전쟁. 지난 2017년 9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한반도 생물 안보 위협. 한반도를 덮친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붉은 불개미였습니다. 어찌나 피해가 극심했는지 살인개미로까지 불렸던 녀석입니다. 붉은 불개미, 크기는 약 2.5에서 6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인 솔레놉신이 포함된 날카로운 침이 있는데요. 이 침에 쏘이면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의 쇼크 증상을 유발,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요, 현재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외래 침입종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녀석인 게 이 붉은 불개미가요, 식물의 씨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새 둥지를 공격해서 어린 새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와. 이 식성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새를 어떻게 먹어? 자, 또 붉은 불개미가 집을 지은 농경지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2017년 부산항에서 국내 최초로 붉은 불개미 천여 마리가 발견됐을 때 핵폭탄이야, 핵폭탄. 검역 당국은 즉각 소독 조치를 실시, 개미 유인용 탭 160여 개를 설치하고요. 대대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8개월 뒤인 2018년 5월 또다시 부산항에서 발견됐고요. 그 뒤에 인천항, 평택항 등에도 등장. 그리고 심지어는 항구를 넘어 내륙까지 침범했는데,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 불개미 830여 마리가 발견되기도 진짜? 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것 중에는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도 있었다고. 진짜? 아, 그놈이 문제네. 엄마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붉은 불개미.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지구촌 식량 위기, 모모모의 습격. 2020년 2월. 이것은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역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뭐죠? 기억나세요? 뭐 때문이지? 소말리아? 네.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것의 습격,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날라다니는 거야? 이게 저게 다 메뚜기입니다. 빈 공간보다 차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농경사회에서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작물을 먹어치우며 큰 재앙을 몰고 왔던 메뚜기 떼.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019년 6월경부터 케냐,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에 출몰한 이 사막 메뚜기는요, 무려 8천만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규모를 이루며 날아다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먹는 양이 어마무지해야 돼요, 또. 아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정도 개체면은 그냥 그해 농작물은 다 먹어 치운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겠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문제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이 한 마리당 무게는 고작 2g 정도인데요. 이 잡식성이에요. 그래, 그래서 쌀, 고리, 뭐 비료, 목화, 옥수수, 바나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 치웠어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하루 만에 약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순삭한다고 합니다. 순삭. 자, 근데 원인부터 찾아야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메뚜기들이 창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두려운군요. 이 메뚜기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약 150km 이상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사막 메뚜기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무려 약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 떼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려서 메뚜기 떼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메뚜기 떼,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 세계가 나서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돌아온 검은 죽음의 공포.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에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괴사하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요.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공포의 백색 가루.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 일간지의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와. 생화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네, 그런 네.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것 같아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휩쓴 죽음의 전령사.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아,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네.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 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조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에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90%면 정말 거의 단건에 거의 다 걸리면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이다.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당신을 노리는 이것.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뜨죠. 예,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모기 기피제.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열, 근육통, 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아, 무섭다. 네,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인류의 수건, 말라리아 퇴치. 에이즈, 혈액과 더불어 세계 3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아주 오랫동안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질병이 있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진짜 교과서로 배웠던 기억나요? 말라리아는 하도 공포스러워요. 자, 급성 열성 질환인 말라리아는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요. 고열, 호흡곤란, 구토를 동반하다가 이내 마비, 쇼크 등 급성 뇌증으로 이어지고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WHO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감염자는 무려 2억 1,900만여 명, 사망자만 4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말라리아는 현재 전염병 중에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확산이 심각했던 2000년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고 하네요.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네, 오랫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말라리아는 퇴치가 안 되는 겁니까? 자, 궁금하시죠? 네네. 자,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매개 유충은 오염된 물에 많이 기생하는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오히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 오염된 물에서 목욕도 하고 또 이를 식수로도 사용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려서 뭐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리아가 정말 무서운 이유.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치료제 내성을 가진 원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신인 항말라리아 약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에서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꽤 위생 개념도 선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라리아 노출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열대 말라리아와는 달리 한국의 토착 말라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토착 말라리아는 비교적 사망률이 낮고 치료가 쉽지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억 명의 인류를 위협하는 말라리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말라리아가 정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돼지 열병?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심각한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냉동육에도 무려
1000일 이상을 버티고 훈제 등에 가공된 햄에서도 1년 가까이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무시무시한데요. 가공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이 돼지 폐사율이 높다 보니까 이 양돈 가구에서 걱정이 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니파 바이러스인데요. 이 신종 니파 바이러스는 돼지뿐 아니라 양돈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 감염자들은 열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급기야 뇌염으로 뇌가 부어올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무려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시작은 돼지가 아닌 또 이 녀석, 박쥐였습니다. 문제가 많네, 박쥐가. 198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목과 농경지 확장이 계속됐고 그러면서 야생의 과일을 먹고 사는 큰 과일 박쥐들이 서식하는 숲이 점차 사라져갔는데요. 그러자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이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 근처 과수원에 정착. 그리고 이때 돼지들이 박쥐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오염된 과일을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아이고. 이후 양돈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감염된 돼지들의 타액이나 분비물과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겁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처음 발병한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는 진행 중이에요.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치료 방안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앞으로 창궐 위험성이 높은 10개 최우선 경계 질병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약이 없는 병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네.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니파 바이러스의 공포. 하루빨리 이 공포를 물리칠 방법을 세계가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빙하 속 판도라 상자는 열리는가?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녀는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야,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요.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집필된 이집트 의학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의 기술대였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감기. 자, 그 감기가요,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감기가 아닌 독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65만 명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독감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900명이 사망. 2015년에는 238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메르스 사망자 수치보다 약 6.7배 많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의 바이러스로 코 속 인두 등의 감염 증상이 생기는 가벼운 질병이고요. 보통 1, 2주 내에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돼 발생, 폐렴, 호흡기 이상 증상, 합병증 유발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 건데요. 나 옛날에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릴... 아, 뭘, 깜짝이야. 어우. 아, 진짜 너무 소름인데? 나는 웃기려고 그런 거야? 나 형은 안 했잖아. 왜? 우리 중에 유일한 이과잖아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일 오래 살아놓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감의 역사. 독감은 인류의 큰 재앙과 고난을 안겨다 줬는데요. 먼저 20세기 대표적인 독감으로는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병이잖아. 미국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5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그리고 5천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700만 명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무사하지 못했죠. 조선총독부 통계연구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38%인 740여만 명이 감염돼 13만 9,128명이 희생, 1918년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몰고 온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감과의 전쟁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요. 홍콩, 타이완,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창궐. 전 세계적으로 총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공포를 알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스는 정복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9년 사스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신종 플루가 재앙을 몰고 왔죠. 발병지인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한국 등에서 무려 18,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신종 플루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2020년 현재 코로나19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 내 약 2,6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14,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성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을 비롯해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슨에선 병원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좀 터지고 있어가지고 인류에게는 숙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잡기에도 좀 버거워 죽겠는데. 정말 전사회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독감과 감기가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좀 견디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셔서 일단 감기인지 독감인지부터 좀 구분하시고 네. 정확한 처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것을 철저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선의 방역, 셀프 백신, 바로 손 씻기입니다. 아, 진짜? 아, 손 씻기 중요하죠. 근데 이 정도로 다들 아는 건데 이 정도로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손입니다. 이 손이요, 눈, 코, 입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다 옮기는 건데요. 정말 보시면 경악스러운 실험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과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보관했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이렇게 부패됐죠? 근데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곰팡이 세균 등등이 금방 들어가는구나 저기에. 근데 정말 되게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이 바이러스 놈들이네요. 자, 때문에 예방 백신만큼이나 청결한 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진짜 이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건강 팁이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o! 자, 먼저 손바닥과 손등을 꼼꼼히 닦아주시고요. 손을 깍지를 끼고 문지른 다음, 이번에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잡은 뒤 이렇게 문질. 마지막에 손바닥에 손끝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톱 안의 속균까지 모두 클리어. 자, 이렇게 비누를 잘 묻혀서 30초간 씻어주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입니다. 베스트군요.